안녕하십니까, 엑소호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바누아투 라인에서 지금 계속되는 강진이 여전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벌써 오늘 2월 16일인데요. 2월 16일 계속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면은 바누아투 라인에서 지금 바누아투 라인에서 오늘 6.2의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6.2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렇게 6.2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알래스카에서, 여기 이제 알래스카가 여기 있습니다. 알래스카 3.5.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에서 2.7. 푸에르토리코 여기 있습니다. 2.7. 그다음에 이게 로열티 제도에서요. 이게 바누아투 라인에 다 속하거든요.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일본 재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로열티 제도에서 오늘 5.4, 5.3, 오늘 바누아투에서 6.2, 그다음에 또 바누아투 라인에서 5.4 로열티 제도 5.3, 그다음 쿠릴 열도에서 로열티 제도는 여기가 로열티 제도고요. 그다음에 쿠릴 열도는 여기 있습니다. 이 쿠릴 열도에서 4.9, 러시아의 쿠릴 열도긴 한데 사실상 이게 재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러시아로 볼 수는 없고 재팬으로, 이 지진을 봤을 때는 여기 재팬의 상황을 봐야, 재팬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쿠릴 열도에서 지금 지진이 난 것은 일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인데 4.9입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푸에르토리코 말씀드렸죠. 푸에르토리코 여기요. 이쪽 여기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요. 2.5.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톰스 플레이스에서 2.5. 캘리포니아 톰스 텔 여기 있습니다. 톰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또 바누아투에서 라카토로 5.1. 안 좋습니다. 바누아투. 아이다호 2.7. 아이다호 여기 있습니다. 아이다호. 지금 보면은 아이다호인데, 지금 아이다호 몬타나주 다음에 와이오밍에서 그때 옐로스톤 한번 이거 폭발하면은 미국 전체가 그냥 다 쑥대밭인다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나고 있습니다. 2.7 아이다호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누아투에서 오늘 4.9 바누아투 여기 있습니다. 알래스카 2.6, 푸에르토리코 3.1, 푸에르토리코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 터트에서요. 몽골 터트 여기 있습니다. 몽골 터트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몽골 터트에서 4.9. 몽골 터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제도에서 또 5.0. 이게 재팬이, 일본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계속 로열티 제도. 바누아투입니다. 5.0. 그다음 아르헨티나에 4.3, 이제 여기 페루 4.4. 다 여기 그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재팬에서 일본에서 남미의 후쿠시마에서 5.3, 5.3, 5.3. 저기 후쿠시마에 그5.3두번 났죠? 이게 뭐냐면은 그 7.3의 강진 여진이 난 겁니다. 그 여진이 남미의 바로 코앞인 그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에서 발생된 거고요. 일제편을 봐야 돼. 거기서 남미의 후쿠시마에서 지금 쿠릴 열도까지 간 겁니다. 페루에서도 4.5 브레고리죠. 그다음에 남미에서 후쿠시마에서 4.4, 또 4.2, 바누아투에서 또 4.9, 페루에서 산티아고 데카오에서 5.0. 페루 여기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2.5, 푸에르토리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3.5, 로열티 제도에 또 바누아투 5.0. 그 다음에 그 칠레의 이키케에서 4.7. 이건 오늘 2월 16일 날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이키케에서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이다 페루의 그 브레고리입니다. 얼마 전에 6.7 있었죠, 페루요. 다행히 거긴 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3.0. 그리고 저 바누아투에서 또 이거 심각한데요. 4.7. 이 재팬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5.0. 저기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지진 상황을 봐야 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